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녹아낼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점으로 가봅니다. 김정석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는 보합 가운데 어디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따른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며 202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고수된다면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으로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넷플릭스에 이은 테슬라까지 급락하는 흐름으로 국내 IT 2차전지 업종에 영향을 끼치며 모두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돌입했다 보고 있습니다.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성장하며 수출은 전기 대비 전환했으나 국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였고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곡물가 상승과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일부 테마주의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요. 증시 부진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어려워지자 변동성이 큰 테마주의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세가 잦아들어 보합권 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이 개장하고 나면 저희가 어떤 움직임을 가장 좀 눈여겨서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에 둘러싼 대내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저점 형성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 형성은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의 하단이 확인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점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기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형 ETF를 통한 저점 매수 분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급등이 커졌는데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댔다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